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안녕, 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EX대전쟁 불법 투기 해안, 물음표 투기에는 또 뭔가 통수를 칠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일단 당해주죠. 무엇이 나의 통수를 노리고 있나? 일단 하나는 벽이야. 불법 투기 해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나는 벽이니까 강무로 패면은 시간제로 깨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성체력이 상당히 낮은데? 느낌 왔어. 일단 강무 뛰어. 자, 느낌이 와버렸고요. 그 다음에는 블랙쿠마다. 아닌가? 깨보면 알겠지. 야, 달려. 죽이면? 어, 안 죽어. 뭐지? 잠깐만요. 한 방에 다 가는데? 아, 그러면은 얘를 겁나게 모은 다음에 밀는 게 가동됐을 때 강물을 꺼냈으면 되나? 일단 성체력이 3번밖에 안 돼요. 성부하란 얘기야. 안 밀리고 좀 모이면 밀리겠지? 뭐 전혀 안 밀리는데? 어, 좀 모이면 아, 그치. 어, 한턴 버텨지네. 그러면은 매즈 잔뜩 매즈만 있으면 돼. 한 턴은 대포를 얹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잘 밀린다. 아, 강물을 그렇게 허무하게 죽이지 않았으면은 가능인데 지금 약간 불가능으로 가고 있죠. 아, 밀기 매즈가 없나 또? 그 다음 블랙쿠마도 대포로 쏠수 있나? 일단 대포로 죽는 거 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의외로. 자, 강무 준비된다 거의 다. 요번에는 밀리니까 강무가 안 죽겠죠? 얘를 금방 때려잡을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했어요. 아이, 당황하고 침착이고 자시고 가네. 잠깐. 아, 요번엔 침착하게 모아. 오케이. 이거 모은 다음에. 아, 이게. 아, 멈추기 있다, 여기. 멈추고 밀고 하면서. 좀. 됐다 싶으면 강물을 내는 거야. 밀어야지. 얘들아? 멈추든지 밀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얘들아, 밀어라? 밀으라고. 황율님? 지금 밀어야 되는데 멈췄냐? 오케이. 니가 맞으면 어떡하니? 오케이, 이 정도 모였으면 계속 밀리겠죠? 왜안 밀려? 오케이. 죽도록 패는데 안 죽네요. 이거는 EX뿐만 아니라 전 캐릭터 중에 DPS 2위 아니야? 본능 깨운. 아이고야, 이거 대포 타이밍이 아슬아슬하게 부족하네? 안 죽는데? 46%. 그러면 두번 정도는 대포 타이밍을 땡길 수 있으니까 강무 잘 썼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잠깐만 봐봐. 양 콤보 중에 양코 충전 속도. EX만 있는 것들이 있나? 있을 리가 없죠. 얘 레어잖아. 있을 리가 없지. 꼭 이것까지 다, 양콤보 쓰는 것까지 다 그걸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콤보 중에 뭐딴 거라도 도움 되는 거 없나? 돈? 돈 있으면 조금 도움 될까요? 양코성 초기 게이지 는 별로 도움이 안될 테고 초기 레벨 EX만 돼 있는 거 없죠? 여기 있다. 속옷 세트. 속옷 세트 하나 하고
뭐 그렇게 편안하게 해봅시다. 좀 돈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EX 중에 매즈 날리고 멀리고 느리게 멈추기. 근데 파티쉐가 무속성은 안 되죠. 얜 무속성도 되는데? 메탈 빼고 다 되면 무속성도 되는 건가? 얘는 무속성 밀잖아. 파티쉐 한번 써보자. 혹시 알아? 될지. 다크라이더가 DPS 엄청나니까 다크라이더로 패주고, 요술사 멈추겠죠? 반드시 멈춘다. 이거 돈 아낄 때 좋을 것 같고. TT? 얘도 무속성 느리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자리가 없네. 아, 여기 빼고 넣으면 되겠다. 아, 그러면은, 일단, 이것도 정리하기도 귀찮네. 요 정도로 가볼까요? 뭐라도 하나 먹히겠지 뭐. 뭐 아무거나 걸리면 되니까. 아니, 죽여야 되나 어차피? 얘왜 이렇게 발이 빠르지? 일단 뭐가 걸리는지 봅시다. 멈추긴 당연히 걸릴 테고. 느리게가 걸려주면 참 좋은데. 에이, 발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네. 뭐안 걸리는 것 같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좀 안정화된 다음에 강모가 나갈 예정이니까 느리게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돈만 낭비했네. 느리게 걸린다. 그러면은 얘 말고 얜 쓰지 말고요. 달려. 에라이. 개망했고요. 호기심 해결 다 했으니까 다시. 파티쉐는 너무 짧으니까 일단 아미고 붙으면은 그 다음에 요렇게 둘 보내면서 멈추고 느리게 만들고 안정화되면은 강무 뛰는 걸로. 그리고 초기 게이지라도 좀 있어가지고 세 마리 딱 잡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붙으면 이런 애들 낼게요. 그리고 4,500원이 되면 그냥 달리면 안 되고 약간 안정화되는 거 보고 뜁시다. 오케이, 이 정도면은 세 마리 있고 멈추고 느리기도 될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잘 밀었고 멈추고. 오케이, 또 패고. 오케이, 잘 패고 있어요. 이제 검은 놈들이 나오는데 대포 준비될 때쯤 느리게도 만들어 주셨고. 예, 좀 아쉽긴 하지만 뭐 할 수 없고요. 5800 DPS가 좀 낫겠지? 오케이, 느리게 잘 걸리네. 역시 메르크 스토리아. 메르크 스토리아 맞나? 뭐 하여튼 요거 계속 반복하면 되는데 문제는 많이 딜이 부족하지 않나요? 강무가 별로 때릴 수가 없네. 강무가 생각보다 별로 때릴 수가 없어요. 준비되는 타이밍에 저얘 이거 또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미친 듯이 들썩들썩해서 공격 못하게 밥으로 만들 수 있긴 한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대포 준비되는 타이밍에 거의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다. 지금 강무도 준비되어 있고 돈도 있고 이것도 6급에서 앞에서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메르크 스토리아 한 번만 걸어주면 안 될까? 오케이 지금 가자. 그럼 한 셋 정도 모이면 어떻게 될 것이야? 오케이 밀고 지금 죽여야 돼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야 니가 앞으로 나가면 어떡하니? 죽일 수 있을까요? 두 대밖에 못 뺐는데? 그러면 차라리 맨 처음 강물을 뽑지 말고 그냥 프리드를 노리는 게 낫겠는데? 라인도 바짝 당겨서 그게 낫지 않을까요? 아 이게 대포 타이밍이 살짝살짝 아, 이 강무가 앞으로 튀어나가지만 않았으면은 이번에 되는 각이었는데. 요거 차는 사이에 강무가 또 준비가 되겠죠? 라인이 끝까지 가있으면은 근데 그 블랙쿠만 3마리가 밀고 오는 속도 사이에 또 대포가 준비가 되네요. 그거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될 듯? 좀 밀어, 오케이. 요번에는 대포 쏘고 블랙쿠마 무찌르고 나서 강물을 뽑읍시다. 사실 그전에도 그러다 혼자 튀어나와서 죽었잖아. 야 이거는 좀 이거 어떻게 버티죠? 한 칸 더 모아야 되는데. 아 이게 대포 속도 있으면은 타이밍 맞춰서 그냥 하면 되는데 29% 강물만 안 튀어나갔으면 됐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아이 뭐 양콤보를 금기를 깨?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또 양콤보 쓸만한 것도 없고 DPS 높거나 뭐 밀거나 뭐 없나? 태권돈 양코가 파동이 터지면은 어떻게 밀어줄 수 있지 않을까? 뒤에 있는 블랙쿠마도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 따위의 생각을 해보지만 뭐 딱히 뭐 도움이 되는 건 없네요. 노수가 가성비가 더 좋은가? 아니지 얘가 DPS가 더 높다. 이번에는 뭐 그냥 잘 되길 바라봅시다. 뭐 잘 되길 바라는 것밖에 딱히 뾰족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요번에는 아까의 실패를 바탕으로 블랙쿠마가 나온 다음에 그걸 정리하고 다시 라인 정리해서 강무가 뛰면은 그러면 그나마 좀 강무가 프리드를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 두 턴 정도 잘 해주면은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일단 요것만 뽑으면서 버텨봅시다. 야, 아미고 밀치기가 너무 게임의 핵심이네, 그냥. 자, 요거 다 참은 나오겠죠? 다 차기 전에 나오던가? 기억이 가물가물. 방금 했는데 뭔 놈의 기억이 가물가물해, 가물가물하게. 주의력이 없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오케이. 여기서 지금 뽑았다가 아까처럼 튀쳐나가니까 아 그럼 발빠른 고기를 하나 더 가져왔어야 되나? 아 빨리 뽑고 싶다. 오케이 멈춰놨고 또 멈춰놨고 잘 팼고 또 멈춰놨고 또 멈춰놨고 혼자 튀어나가서 죽지만 않으면 돼. 잘 멈춰놨고
아, 메르크스토리아 요술. 야, 너 빠져나간, 앞으로 튀어나온 것 같은데? 야, 너 튀어나가면 안 된다고! 많이 때렸다. 아, 발빠른 고기 하나를 넣었어요. 삼각김밥 하나 가져올 걸 그랬다. 어차피 한 방에 죽으니까 의미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의미 크네. 의미가 크네요. 그러면은 강무가 안 죽고 세 방은 더 들었을 텐데, 최소. 그럼 거의 죽이는 거 아닌가요? 일단 얘도 DPS가 상당하니까 좀 가서 찔러줍시다. 강무 대신. 나머진 비싸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노수도 가성비가 좀 나오긴 하는데. 쟤는 또 왜, 니가 또 발이 빠르구나. 발 빠른 놈한 놈은 거의 높은 확률로 죽네. 삼각김밥 필요하네. 그리고 요술사랑 TT랑 활약이 엄청납니다. 요거는, 요번 턴은 넘기고, 대포 쏘고, 야, 대포가 준비가 안 됐어. 대포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지. 큰일 났네. 이거 발이 너무 빠른데, 얘네들. 뽑아버렸는데, 내가 못 참고. 유술사 전에 제가 맞아줄 수 있을까요? 밀기 잘 밀어줘야 되는데, 모르겠다. 일단 붙었으니까 뛰어. 밀어. 멈추든지 밀든지 뭐라도 해. 이제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훌륭하게 팬것 같은데. 거의 죽도록. 느리게 만들어 놓고. 느리게 또 걸렸고. 아! 이건 아니지. 대포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이게 몇 프로 남았을까요? 13%. 그러니까 아까 튀어나가서 뒤지지만 않았으면. 그럼 됐는데. 어떻게 대포 좀 당기는 법 없나? 초기 게이지라도? 뭐 의미 없잖아. 어차피 처음에는 그냥 되는데. 뭐 없어. 왜다 노말이랑 섞여 있어? EX만 가지고 할수 있는 거 없어? 그냥 쓸까? 요거 스위트 하나만 쓰면은 바로 해결될 것 같은데. 참읍시다. 이거 아까 할수 있었으니까, 가능했으니까 참아보죠. 이거 잘하면 돼, 잘. 잘하면 돼요, 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배나 째면서. 강무가 활약할 수 있는 좋은 판을 만들자는 거죠. 이제 타이밍은 대충 다 익혔으니까. 오면은 요 마지막 한칸 정도 남았을 때 다른 매즈들 보내고, 나오자마자 대포 쏘고, 강무 뛰면은, 그리고 요 다크라이더 남는 돈으로 빠바바 뽑아주면은 가능. 요 대포 충전 속도가 진짜 아쉽다. 양콤보 아무거나 하나 쓰면 그 다음에 나오면 쏴주고 나오면 쏴주고 나오면 쏴주고 딱 딱인데. 자, 이게 바로 타이밍이죠. 아닌데, 타이밍 아닌데? 밀었으면 좋겠다. 유술사 죽었어. 유술사가 있어야 되는데. 멈춰가지고 확실한 대질. 밀기는 믿을 수가 있나. 가자.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가 죽어버렸는데 밀어와 빨리 뭐해. 큰일 났네. 뭐가 잘 안 되는데요? 아, 유설사 왜 죽었어? 박모가 죽은 것보단 낫다고 해야 되나? 어, 왜 안 밀려? 그래, 박모가 죽은 것보단 나. 그렇게 생각하자. 오케이, 많이 패고 있어요. 이제 나오는데. 나오는데 검세마리 한 집에서 아우 요걸 살리면 대박이었는데 뭐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건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너무 개의치 말고. 아 오늘따라 이번 판에는 요술사가 힘을 못 쓰네요. 타이밍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TPS 5800도 나름 센데. 못 미네, 못 밀어. 이렇게 많은데 못 미네. 어, 죽였다. 지금 강무가 나가서 성 부시면 되잖아. 강무가 왜 준비가 안 돼 있어? 다크라이더로 부시라고 그러고, 혹시 블랙쿠마한테 찍힐 수도 있으니까 대포 쏘고, 대포 쏘고. 하나 둘 나머지 한 마리 왜 안 나와? 아, 이게 다 나온 거야?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아 힘드네. 아 이게 냥콤보만 쓸 수 있었어도 편안했을 텐데. 어쨌든 여러 번 시도 끝에 운빨이 맞으면은 시와 때가 맞으면은 깰 수가 있었네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